보여주신 촛불 행동 다시 세운 여러분들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여러분들이 계신 장소는 일반 시민들이 통행하는 통행로와 맞물려 있습니다. 시민 통행 안전에 불편이 없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작해입니다. 잠시만요. 안내 주셔서 저희들 다 알아서 합니다. 맨날 적자나는 정권을 나라 말아먹게 생겼다. 정신들 차려. 월급 달려면. 이 현수와 뒤쪽에 자리 잡으시고 기자회견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일반 시민들 통행을 방해하면서 앉아 계신 분들 통행 방해되지 않도록 좀 비켜주시기 바랍니다. 유튜버들입니다, 여러분. 자, 그리고 일반 시민 아니고요. 촛불 시민입니다. 자, 방송으로 기자회견 방해하지 마십시오. 자, 우리 유튜버분들 다 중계를 하고 있으니까 체증되고 있다고 보시고 더 이상 방해하지 마십시오. 오늘 그 긴급하게 저희가 기자회견을 준비를 했습니다. 지금 그 안에 연행되신 세 분은 현재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하고요. 경찰의 불법 행위로 그 발생한 일이고 불법적인 연행을 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경찰은 48시간 동안 석방을 하지 않겠다는 그런 입장으로 지금 현재 확인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 남대문 경찰서 경비 과장이 지금부터 남대문 경찰서 앞쪽에 좀 내려봐라. 조용히 좀 하세요. 20분 진행을 진행하고 계시는 분들에 대해서 20분 좀 위반을 사이로 그 안간이 당치세요. 당신이 경찰이야? 이 이상 발표인지 피켓은 윤석열이 제일 새끼지! 자, 함수 한번 진행했습니다. 함수 시작! 남대문 대기과장님은 어떻게 들으세요? 합법적인 기자회견을 남대문 대기과장님! 세정하고 아, 저는 시끄러웠어! 첫배 안 해주고 뭐하니까 지금! 언제 저는 전향합니까? 이런 말 안 했습니까? 경찰도 법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정권의 눈치를 봅니까? 국가의 녹을 먹는 공무원들이 국민의 명령, 법적인 절차에 따라서 움직이지 않고 왜 정권의 눈치를 봅니까? 그러겠다 욕먹는 거 아닙니까? 자중하세요 정말. 기자회견입니다. 예정되어 있던 긴급 기자회견 잠시 후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촛불행동에 그 법률 자문단 단장 맡고 계신 변호사분이 지금 오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시면 같이 얘기 좀 듣고요. 그리고 지금 연행되어 있는 분들 접견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상황 뭐 다 아실 텐데요. 간략하게 다시 한번 정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매주 촛불 집회를 하는 장소에 우리가 한 달 내내 집회할 수 있도록 집회 신고를 내고 합법적으로 집회를 해오고 있습니다. 그 장소에 저희는 24시간 집회를 하기 위해서 농성단 형태의 천막을 설치하고 농성 집회를 계속 이어왔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농성장의 난방을 위해서 바닥 경비를 위해서 물품을 반입하기 위해서 저희가 계약한 업체에 계약을 하고 물품을 농성장 인근에 배치를 해 두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경찰이 어떠한 사전 통지도 없이 이 차량을 에워싸고 저희 물품을 내리려고 하는 우리 상황실 그 상근자들을
강제적으로 진압하고 막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명명백백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는 인도와 도로를 24시간 한 달 내에 집회할 수 있도록 집회 신고를 내놓은 상황이고 그 연장선에 있기 때문에 이것을 막을 이유가 없다고 똑똑히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경찰 측은 지금 그 관할 지역이 중구청입니다. 중구청이 불법 적침을 해산 개고장을 주고 갔다는 그 이유를 대면서 물품의 반입을 철저하게 가로막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 항의를 했고 그 과정에 경찰들하고 논의를 한 게 있습니다. 중구청 직원이 와서 설명을 하기 전까지 이 상태를 유지하기로 했는데 갑자기 경찰이 그 물품을 실은 차량을 끌고 가버렸습니다. 지금 어디 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저희들이 국민들이 모아준 그 비용을 가지고 계약한 그 물품을 아무런 마이크 좀 끄세요! 너가 경찰이냐? 도둑놈이지? 물품 차를 가냐? 너가 경찰이냐? 도둑놈이지? 에이 도둑놈아! 자 아무런 통지도 없이 일방적으로 저희들이 계약한 물건을 강탈해 간 겁니다. 도둑이네 도둑 경찰이네 도둑들 사무실 직원 3명을 연행을 해 갔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여러분들 축구에서 헐리우드 액션이라고 아시죠? 반칙을 유도해내는 가짜 아닙니까? 예. 경찰이 그렇게 했습니다. 경찰이 우리 사항실 상근자들이 경찰을 폭행했다고 그 혐의를 가지고 공무집행 방해를 걸어서 연행을 해간 겁니다. 관리대 액션. 자 경찰이 이렇게 우리 합법적인 행사에 대해서 조작까지 해가면서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부럽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공권력이라 할 수 있습니까? 윤석열의 사병 노릇하는 거 아닙니까? 윤석열이 월급 주냐? 정권 얼마 가지 않습니다. 정권 길어봐야 5년이고 이 정권 1년도 가기 어렵습니다. 맞습니다. 눈치껏 하세요. 눈치껏. 네. 그리고 저희 촛불 시민들은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최대한 인내하면서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여러분들도 똑똑히 아실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상황을 모를 리 없고 충돌을 만들어서 이 농성장을 어떻게든 철거하고 싶어 하겠지요. 근데 절대 저희들은 물러나지 않을 겁니다. 자 오늘 3명 연행된 분들 오늘 농성장에서 같이 회의를 하는 중에 도착한 물건을 인수받기 위해서 나갔다가 연행이 됐습니다. 자 경찰 측에서도 명백히 알 겁니다. 저희가 합법적으로 신고된 집회 공간에서 벌어진 일을 우리는 그 테두리 안에서 진행을 했고 항의를 했고 조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경찰들이 자신들이 받아준 남대문 경찰서가 집회 신고증을 발부한 그 집회 공간에서 남대문 경찰서가 불법을 저지르는 겁니다. 맞습니다. 엄중 항의하고 저희가 관련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자, 저희 세 명 불법적인 연행. 잠시만요, 우리 조사받던 분이 지금 연락이 왔어요. 하면서 통화를 하겠습니다. 야, 한국의 위대한 검찰답게 공정하게 해라. 한국의 위대한 검찰을 닮아서 당신들도 공정하게 하라. 한국의 검찰답게 공정하게 하라. 국민이 개돼지가 아니라 니네가 개돼지야. 어? 민주경찰 어디 가냐? 니네 얼굴 누가 주면 돼? 매달 적자되는 정권이다. 월급이 어디서 나와? 국민한테 이렇게 하면 돼? 경찰이라도 쪽팔린 줄 알아. 1년째 적자다. 1년째 적자. 니네도 힘들겠지. 니네도 힘들 거야. 멍청한 대통령 때문에 니네도 힘들 거야. 나가는 깡통차다. 깡통차. 이번에 가족들한테 책까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경찰분들 당신들 가족들한테 책까지 함께 하는 거 아시죠? 민중 경찰 여러분들 윤석열 대통령 하는 동안 나랑 거지 된다. 거지 당신 부모들 가족들한테
다하지 않게 행동하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찰이 헐리우드 액션하고 불법을 조장해서 체포를 해? 야, 니네가 법 지키는 경찰들 맞아? 공정한 물품 내놔라! 물품은 어딨어? 왜 도둑질인데? 우리 돈으로 산거다! 정당하게 집회 신고했고! 우리가 거기서 농사한 건데 뭐가 정상 건데? 경찰이 병신 새끼들! 우리에게는 권리가 있다! 대항할 권리가 있다! 니네들 막 김건희 주가 조작해도 봐주는 권리가 있냐? 우리도 권리가 있다! 온화스러운 경찰은 우리는 반대합니다. 김건희만 권리 있냐? 한동훈이만 권리 있냐? 지새끼는 미국에 엉터리로 유학 보내고 정경심 변창장은 조미 변창장은 가짜도 아니네 가짜라 그러고 언제부터 김건희 떠나고 있느냐? 적당히 적당히 이 정권 오래 못 가. 적당히 하라고 적당히. 윤석열 아무리 길어봤자 4년도 안 돼. 애들 무역 적자 내는 정권 빨리 무너져야지. 아이고 새끼들 쫄긴 쫄았구나 아주 어? 새끼들 아주 쫄았어 민주시민이 아니고 민주시민이 봐 보면은 수차적으로 빠진다 조금 더 빠진다 안에 천천히 빠진다 밀고 들어올라가 그러는데 밀라고 시민들 밀고 제끼려고 그러네 야 우리가 청년이냐 몸뚱이가 있냐 뭐방송이 네, 시민들, 남대문에 찾으러 빨리 모이세요, 지금. 아, 남대문에 경기가장이 지금 한반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민들 밀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빨리 놓으세요, 여러분. 윤석열 대까지 너 성진대 뭐 우리 정권 밖에 너는 옷 벗는 거야 그냥 쫄깍 차는 거야 대단하네 어? 때려잡자 때려잡자 국민들 때려잡자 네. 네 이제 기자회견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 잠시 예 조용 좀 해주시고요. 지금 그 얘기는 조사는 끝났고 여기가 유치장이 없답니다. 그래서 용산소 이송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일단 기자회견 일정 진행하고요. 그다음에 이송하기 전에 일단 면회를 하게 해달라고 일단 요구를 해놨고요. 일단 변호사님 모시면 얘기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찰 불법 연행 규탄 연행 자석방 긴급 기자회견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몇 분의 말씀을 좀 청해 듣겠습니다. 우선 오늘 오셨던 중에 우리 그 박재동 촛불행동 고문님이십니다. 말씀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재동 어명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광화문에 우리가 받았던 물대포를 기억하십니까? 네! 기억합니다. 그 물대포를 쏘던 정권이 어떻게 됐습니까? 무너졌어요! 무너졌죠? 지금 우리가 평화롭게 합법적으로 하는 시위를 탄압하는 이 정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무너졌어요! 박살 날 거예요! 우리는 탄압하는 이 순간만큼 이렇게 하나하나 오르는 만큼 하나하나 무너져 갈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경찰관 여러분들도 민망합니다. 우리의 자식들인데 다들 같이 쪽팔립니다. 맞습니다. 제가 외치면은 같이
외쳐주십시오. 마지막 구절을 같이 세 번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검찰은 불법 탄압, 경찰은 불법 탄압 사상하라! 사상하라! 경찰은 불법 연행 석방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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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체포하라! 윤석열은 그만하고 내려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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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적자들 맨날 정치도 못하고 적자. 아, 아. 자, 덕치라고! 다음은 자 와이프 이현동입니다. 아, 촛불행도 그 단체 여러분들에게 덕치라고! 시민들에게 조롱하고 조롱하니까 계속해서 미신고 집회 연대를 진행하는 것은 집시법 제6조 당신은 신고해도 불법을 내는 게 아닙니까? 이안에 따라 검사청을 해주 열 새끼들아 이제 월사가 그렇게 하지! 급탄한다! 이제 월사가 그렇게 하지! 연행자를 석방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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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다음 김민우 상임대표 다시 집단 연설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찰 당국에게 경고합니다. 우리의 경고를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될 것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경찰관 여러분들 마음이 아픕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아무런 죄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와 같이 불법적인 명령을 내린 자들이 죄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민중의 지팡이입니다. 여러분들은 민중의 아들입니다. 여러분들은 민중의 아들인데 이 정권의 개가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를 슬프게 하는 일입니다. 불법적인 명령에는 거부할 권리가 헌법으로 보장되어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의 헌법은 집회와 절사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이 자유를 침탈하는 그 순간부터 침탈한 권력기관은 불법기관이 됩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이와 같은 불법 행위가 앞으로 여러분들을 어떻게 옥죄게 될지를 분명하게 알아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이후에 세상의 정의가 발언했을 때에 여러분들에게 죄를 묻게 되는 사건일 수 있음을 반드시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원표가 아닙니다. 조금 전에 들었던 것처럼 정권의 개노릇을 했던 사람들이 나중에 보수질에 묶여서 어떻게 되었는지를 여러분들은 똑똑히 보았습니다. 난방비를 올리더니 난방물품을 강탈해가는 그런 정권이 세상에 어디에 있습니까? 맞습니다! 그것도 젊은 청년들이 갑자기 몰아친 한파를 이겨내기 위해서 몸을 따뜻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필요했던 것을 아무런 이유도 없이 도둑질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경찰이 어느새 이 나라에 국민들의 물건을 훔쳐가는 도둑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까? 오늘 이 사건은 경찰 모두에게 불명예스러운 일이 되고 말았습니다. 똑똑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불명예에 벗어나고 싶으면 불법적인 명령에 거부할 권리가 공무원에게 있다고 하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이와 같은 불법적인 공권력에 저항하고 대항하고 우리의 요구를 이뤄낼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이미 스스로 헌법을 위반한 자들이
정치의 공권력을 내세워서 집시법을 내세워서 국민을 협박하더니 도대체 이들이 민중의 지팡이입니까? 민중의 몽둥이입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스스로의 존엄성을 파괴당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똑같이 젊은 나이에 여러분들이 이와 같이 무도한 구역과 불법적인 정권에 의해서 스스로의 존엄감이 무너지는 이와 같은 비통한 역사를 감당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역사는 이미 수많이 입증했습니다. 경찰관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이 절대로 아닙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의 의무가 절대로 아닙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에게 수치입니다. 어떻게 민중의 아들이, 국민의 아들이 국민을 위협하는 자리에 선단 말입니까? 오늘 밤 여러분들은 집에 돌아가서 잠을 자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왜 이런 짓을 하기 위해서 경찰이 되었는가? 가슴을 치며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못하면 내일 하게 될 것이고 내일 못하면 모레 하게 될 것입니다. 자, 미신고 불법 집회는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따위 소리에 여러분들 넘어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채증 따위에 대해서 이 국민들은 어느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집회 주최자는 사법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불법적인 공권력에 두려워하지 않는 국민이 있다는 것, 이 자체가 바로 이 나라의 앞날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분명하게 정보하고 있습니다. 그아가리 낙처! 그아가리 낙처! 저항성을 하는 자도 향후에 엄단될 것입니다. 반드시 이렇게 될 것입니다. 명령에 의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 했다면 그 책임을 반드시 지게 될 것입니다. 저자의 이름도 우리는 알아서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국민의 목소리를 절대로 무시하지 마십시오. 국민의 목소리가 하늘의 목소리고 민심이 천심입니다. 오늘 이 사건은 작은 것 같지만 아닙니다. 여러분이 결코 그렇게 생각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가 이후의 역사에 얼마나 중요한 사건으로 기억될지 똑똑하게 다시 기억할 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불법적인 경찰의 공권력 행사에 우리는 규탄합니다. 규탄한다, 세연!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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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 연행된 시민들을 석방하라!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경찰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집에 돌아가셔서 푹 쉬면서 오늘 이 자리를 절대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의 목소리도 절대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남대문서 경비과장님, 경비과장님, 저도 경고합니다. 불법 합법의 판단 기준은 경찰에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중하세요. 방해하지 마. 저쪽에 숨어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권리가 있다. 지금 그 연행자들이 용산소로 이송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관련 대책은 따라 한번 논의를 하는 걸로 하고요. 우선 우리 그 촛불행동의 그 법률 자문단장님이신 강문대 변호사님 관련해서 이 상황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상황은 뭐 다 알고 계신 그대로입니다. 지금 우리가 집회를 하고 있었던 거 아닙니까? 거기에서 집회 물품에 대해서 이렇게 함부로 집회 가는 이런 행동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제 개구장이라는 행정 집행 통지서라는 것을 경찰에서 구청에서 던지고 갔습니다. 저희들이 법을 살펴봤습니다. 과연 그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인가? 뭐 도로법, 도로교통법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에 가장 우선하는 게 뭡니까? 저는 따뜻하게. 예, 지금 10분 갈 때 우리 도로 점거하고 불품 비치해서 집회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우리가 집시법에 따른 우리 조치들이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볼 때는 위법한 점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점들이 경찰에 전달이 됐을 것으로 아는데 오늘 예, 우리 난방물품들을 임의로 가지고 가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오늘 잡혀가신 분들 크게 다친 건 없다고 합니다. 지금 안정을 취하고는 있는데 심적으로 분한 마음을 가누기가 힘들겠죠. 그렇지만 우리 동지들께서 이렇게 많이 오셔서 지지 응원하는 상승 가운데에서 좀 위로도 받고 격려도 받고 마음이 또 좀 풀릴 거라 생각을 합니다. 지금 여기서는 뭐 유치시설이 없다고 해서 용산으로 옮긴 것 같은데요. 예, 곧 제가 만나보고 잘 있는지 확인을 해보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의 집회는 정당하고 경찰의 이런 행태는 법적으로 분명히 단죄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우리가 정의다. 네, 고맙습니다. 아, 우리 법률 전문가께서 법적 해석을 내려주셨으니까요. 자, 법 집행을 하는 경찰 당국은 법률 전문가의 자문을 정확하게 따르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그리고 여러분들 눈앞에는 불법 폭도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형제자매들 부모님들이 계시고 아버님들이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지켜야 할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이태원에서 젊은 청춘들을 지키지 못해서 얼마나 욕을 먹었습니까? 대통령 하나 바뀌어가지고 여러분들 얼마나 욕을 먹고 있습니까? 맞습니다. 여러분들 명예가 얼마나 그렇게 실추가 됐습니까? 그런데도 이 국민들을 보호하기보다는 국민들의 민심을 짓밟고 왜곡하고 불법으로 낙인 찍고 경고방송이나 때리고 이게 뭐하는 짓입니까? 우리 연행자들 만나기 위한 대책은 저희 기자회견 마치고 따로 저희가 논의해서 공유하도록 하고요. 다시 내일 아마 이쪽에 조사를 받으러 올 것 같습니다. 그 상황을 저희 파악하고 저희들이 어떻게 할지 공지 좀 드리는 거 하고요. 구호 두 번 외치고 또 마무리하겠습니다. 폭력경찰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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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행자를 석방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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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우선 이렇게 긴급 기자회견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가 경찰 여러분들은 자신의 미래를 민주 주택으로 지켜내겠습니다. 이런 나라의 사람 저 아무도 살 수 있습니다. 손만 잡아봐요. 꼭 윤석열 닮아서 하는 짓이 윤석열하고 똑같아. 여러분의 자식들도 이런 나라에서 살 수는 없습니다. 맞아. 맨날 살면 안 돼. 경찰들도 다 알아. 당신의 자녀들도 지켜내. 경찰들도 다 알아. 민주화로. 그냥 얼굴 수고하셨어요. 잠시만 공지 드릴게요. 우리 변호사 분하고 면접 갔거든요. 내일 아침에 또 이쪽으로 와서 이제 조사를 받는다고 하니까요. 변호사 분하고 몇 번 하셨는데 오늘 고생하셨는데 나머지 분들은 저희가 내일 아마 시간 정확하게 확인될지는 어려울 것 같아요.
저녁 촛불집회 때 또 다 같이 모일 수 있으면 그때 모여서 상황 공유하고 나오신 분들 환영합니다. 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공지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가볼까요? 가시겠네요? 차 있어요? 감사합니다.